안녕하세요. 오늘도 시골집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시골집 여행을 나왔다가 좀 재미있는 이렇게 시골집 한번 발견했어요. 마당이 있으면서 기와집이네. 정말 오래됐는데요. 오래됐는데 중간에 한번 벽체는 시멘트를 한번 바른 것 같아. 뒤에 야산도 있고 딱 좋으네. 주변 풍경도 한번 보시죠. 주변 풍경 지대가 살짝 높아가지고 지금 집에서 이렇게 경관이 아주 경치가 멋있게 잘 나오죠. 야, 산 높다. 저 산은 뭐 거의 해발 300m, 500m. 한 500m만 정도 돼도 해발 500m 정도만 돼도 산이 꽤 높아 보여요. 아, 무슨 저 안에는 무슨 나무가 멋있네. 전자기기들이 많아. 이거 한번 내려가 봐야겠네. 조그만 마을이에요. 조그만 마을. 농사는 논농사는 거의 없고 그냥 약간의 밭농사, 비닐하우스 농사 요 정도 하는 것 같네. 보니까 네, 이렇게 앞에 집들이 좀 있고. 와, 여기는 뭐야? 야, 여기는 무슨 전자제품이 이렇게 많아. 한번 볼까요? 옛날 텔레비 브라운관이 이렇게 많아? 야, 진짜 오래된 거다. 아, 노래방 기기였나 보다. 옛날 노래방 기기. 한 20년, 30년 전에 나왔던 노래방 기기. 이런 걸 다 여기다 모아놨네. 이쪽으로도 한번 가보죠. 스웨트 지붕. 전국 어디나 스웨트 지붕이 있어. 70년대에는 새마을 운동할 때 우리나라가 전국적으로 뭐 인천부터 해가지고 뭐 강화도, 서울부터 해가지고 저 끝에 제주도까지 다 초가 지붕 내리고 스웨트 지붕이나 양철 지붕 덮으세요. 이런 시절이 있었어요. 뭐 하기 싫어도 다 해야죠. 어떡해요. 국가 정책인데. 그러다 보니까 스웨트 지붕이 남쪽 지방인데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네. 오, 저 보세요. 흙벽. 흙벽은 아주 뭐 초가 지붕 흙벽이네. 햇빛 때문에 좀 흐리긴 하죠. 네, 이런 집도 좀 살면서 집수리를 좀 한 집이죠. 또 이쪽으로 한번 또 내려가 보죠. 네, 장독대. 여기 당연히 주민이 살고 계세요. 이 집 진짜 오래됐다. 이 스레트 집은 스레트가 아주 사갔네. 사갔어. 야, 이 집이 재밌는 집이었구나. 야, 이거 뭐야? 와, 이 집. 야, 이 집이 재밌는 집이네. 와, 이거 이런 저도 옛날 집은 진짜 많이 보러 다니지만 또 이런 스타일은 또 처음 보네. 스레트 지붕은 자주 보는데 이 문짝과의 문짝. 문짝을 이렇게 놨어. 이렇게 커. 와, 3m가 넘어. 야, 이 집 특이하다. 이게 바로 또 옛날 집 보는 재미죠. 저 위에 좀 봐. 오, 옛날에 초가 지붕이었어요. 초가 지붕. 와, 벌 봐, 벌 봐. 벌 어디 갔어? 오, 벌도 엄청 커. 그렇죠? 엄청 커. 꿀벌이야, 꿀벌. 말벌은 아니고 꿀벌. 저 꿀벌, 되게 큰 꿀벌들이 있더라고. 와, 멋지다. 옛날 시골집에 봤어. 저 마당 좀 봐. 네, 이렇게 오늘 한번 옛날 시골집 한번 구경했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